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전망,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특정한 업종이나 섹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은 우리가 또 미국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최근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뭐 미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이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새벽에는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조정 받은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시장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이제 한 2주 정도 미국에서의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기술주 중에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아직까지 좀 약한데 2차 전지는 이제 또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과 기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 금리 인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뭐 악재가 나올 경우에 좀 둔감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성장주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번 주 들어서도 5G 관련주라든지 뭐 수소 관련주들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뭐 업종별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여러 가지 뭐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들리긴 하지만 그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고 이미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려서 조정을 받아서 저점대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명분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2022년도 지금부터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쪽을 보자면 뭐 여러 명분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게 어쨌든 코로나 사태 때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치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이기도 하니까 이 치과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 뭐 또 치과 관련된 종목들 알려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뭐 올해 1월 달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치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우리가 딱 찍어서 생각하기에는 뭐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들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이 있지만 이 치과,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업들도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그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 오미크론 전에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 리오프닝이 잠깐 부각됐을 때도 이 치과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방역 패스도 우리나라에서도 마감이 됐고 이 방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치과 관련주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인류가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치아에 대한 뭐 환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레이라는 기업인데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주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거는 치과에 가는 환자의 그 구강 정보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거죠. 디지털화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작업을 했었던 부분들도 이렇게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뭐 정교함이라든지
친숙함이라든지 여러 효율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변화를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그 의료 치과 쪽 인사들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쪽으로. 근데 이 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쪽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 스캐너를 올해 2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할 건데 여기에 대한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이 재무 상태에서 처리가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1,300억, 영업이익은 230억 정도.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500% 이상 급증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실적 개선 명분은 구강 스캐너가 2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강 스캐너가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요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법인인 레이차이나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시도할 거라는 거죠. 중국에 어쨌든 인구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 치과에 대한 치과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차이나를 통해서 중국 내 치과 유통 업체를 뭐 인수하고 중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제가 준비를 했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고 2분기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구강 스캐너에 대한 메리트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뭐 하반기 때는 중국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레이를 저희가 좀 잘 살펴보자. 앞으로의 추이 저희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